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하나를 했어요. 네. 아, 제가 뭐 인터넷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술자리에서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, 그런 사람을 찾아봤어요. 꼴불견 1위가 어떤 사람이냐면 술 강요하시는 분들 39.4%가 이런 분들 제일 싫다고 했고요. 그리고 만취해서 주정 부리시는 분들, 주사가 있으신 분이 2위였고요. 32%입니다. 그리고 계산대 사라지시는 분들, 아, 이런 분들은 좀 죄송 하지만, 네, 경고를 드립니다. 15.2%가 싫어했고요. 그리고 술기운에 치근덕대,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. 이거는 잡혀갈 수 있어요. 큰 집 갈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세요. 9.7%나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맞아요. 어, 그건 전대. 뭐가, 뭐가 저예요? 저 1위, 2위, 4위 다 전해. 이렇게 술기운에, 아, 오늘은 이상하고, 네. 아, 이게 참이자 오늘 멋있네. 아이고, 그만 우리 와이프한테 치고 나갑니다. 조심하세요. 이제 성년에 저 때문에 이런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. 그러면서 술 더 먹어! 한 잔 더! 이런 거죠. 어, 정말 리얼한데요? 농담이 아니신 것 같아요. 네, 보통 송년회는 법인카드를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계산 안 하는 건 별로 화가 안 나는데 정말 주정부리고 그렇게 술주정하고 얼마나 이제 꼴불견이었겠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근데 이게 보면 2차, 3차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경우 있으세요? 그 항상 보면 그 회식을 하면 송년회면 제일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있잖아요. 그게 부서장이 됐던 전무님이 됐건 사장이 됐건 제일 높은 사람이 있는데 항상 제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혹시 우리 방송 보시면 본인인지 알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저희 회사 분명히 아닙니다. 네. 있었던 경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. 그분은요 꼭 자기 집 동네로 가자 그래요. 근데 그 동네가 이 강남이나 뭐 강북인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수도권에 좀 멀리 있는데 거기까지 꼭 마지막 3차 내가 집 앞에 가서 쏜다고 그런 분이 있는데요. 아,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요즘 부하 직원들한테 정말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. 그러네요. 아, 그렇죠. 저도 한참 신입사원 때 몇 번 사경을 헤맸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요. 아, 근데 이런 분 따라가면 그분은 괜찮은데 사모님이 도끼는 뜨고 계시잖아요. 근데 거기서 눈치 없이 아, 술상 차려라 이러시면 제가 사모님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그때 좀 가시방석에서는 술도 별로 맛있지가 않으니까. 요즘 개그 콘서트에 나오잖아요. 김현준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. 그, 맞아요. 맞아요. 그럼 불편한 자리는 이제 노노노 그런 겁니다. 네. 그래서 5위는 정말 독특한 송년회 문화입니다. 같이 스포츠 문화를 즐기자라는 송년회가 독특하게 나오는데요. 이런 것 뭐 어떨까요? 아, 제가 오늘 제가 출입처 중에 한 곳에 좋은 곳 있어서 소개해드리는데 기자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송년회를 하거든요. 홍보팀이나 이런 분들이. 그런데 SK CNC 같은 경우는요. 정말 여기 송년회는 꼭 가고 싶어요. 왜냐하면 매년 매 연말에 어떻게 하냐면 1박 2일로 스키 타러 가요. 어디요? 어느 그룹이요? SK CNC요. 우리가 자주 이렇게 주식 좋다고 얘기했던 거예요. 역시 그러니까 송년회 분위기도 다르니까 주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거는 좀 심하네.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. 거기 제일 높은 분이 지금 큰 집가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직원들이 직원들 데리고 딴 사람 접대 안 되고 스키장까지 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동의해서 이제 갔다 오고 있고 술 마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죠. 겨울 스포츠가 또 스키 말고도 관람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요즘에 딱 그 겨울 스포츠 시즌이니까 이렇게 한참 같이 응원하면서 치맥도 좀 드시면 그건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갑자기 생각났는데요. 정말 그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 아래 직원들 술 정말 강요하는 건 정말 법으로 정말 농담이 아니라 법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. 제가 또 대우증권에 있었던 제가 개인적인 일화 말씀드리면요. 저는 술을 좀 마시면요 머리가 아파서 그 다음 날 저녁 때에 돼야지 숙취가 풀려요. 그래서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저는 매일 아침에 하다시피 저는 아침에 관심용목 불러드린 게 제 일이잖아요. 제가 평생 그 일만 20년 정도 했는데 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. 술을 조금만이라도 마시면.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서장이 처음 우리 부서 와서 저를 모르고 무조건 먹인 거야. 야, 뭐 먹어야지. 뭐 하나 예외가 어딨어. 먹여갖고 내가 그 다음날 일을 못했어요. 그래갖고 결국 저는 안 온다고 그 부서장이 혼났잖아요. 이 양령이 먹지 말라고. 그 다음에 저는 편하게 다녔어요. 역시 매일 자기 자랑이 빠지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. 자기 자랑이 아니라 술을 못 마신다는 게 왜 자랑이에요? 네. 아니 근데 이영희 위원께서 제 윗사람인 것이 다행입니다. 저의 후배였으면 제 윗사람이라니요? 전 모시고 사는데 전화를 후배였으면요?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. 무조건 먹어야죠. 맞아요. 네, 직장인들이 바라는 송년 모임 알아봤는데 그 외에 아예 생략하겠다라는 의견도 2.5%나 있었고요. 부서원의 가족 모임 6.2% 그리고 등산이 또 보여요. 네네. 과연 이게 직장
직장인들이 원할까 모르겠네요. 사실 갤럽데이 네. 등산은 아무래도 CEO분들이 대답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. 직원들 네. 다 됐고 산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하시는데 주말에 끌려나온 직원들 다 투덜하면서 쫓아가니잖아요. 얼마나 그러겠어요. 또 네. 회식 비용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자라는 응답자들도 113명이나 됐습니다. 올해 많은 기업에서 봉사를 통한 착한 송년회를 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이는데요. 올겨울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설문조사 자세히 살펴보니까요. 성별대로 또 성별에 따라서 회식 좋아하는 게 좀 달라요.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음주 회식, 여행, 체육, 그리고 가족 모임.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축구하는 거. 이게 송년 모임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그쵸, 아저씨들이 그런 거 네, 아주 제일 좋아하는데 네. 반면에 여성들은 전혀 다릅니다. 공연 관람이나 술 없는 회식 이런 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데 그 게다가 점심 회식 이런 거에도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녁에 술 많이 마시는 거나 아니면 가족들 끌고 가서 주말에 만나는 거 하지 말자라는 게 여성분들의 그 말하는 거 이거 좀 꼭 그 위에 부사장님들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